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독일내과 원장이며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는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심과 위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10년 이상 심한 복통과 또 빈속에 속이 쓰림과 이러한 그 위에 그 통증이 심해서 저희 병원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 그 내시경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이러한 그 소화기 내과적인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참으로 그 위 내부에 누런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심하게 그 밀환이 생기, 서러 있는, 그리고 곳곳에 위장 출혈이 보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다발성 위밀환과 출혈성 위험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 좀 낫다가도 또다시 재발하고, 이것이 1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그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러 참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서 진단도 해봤는데 또 낫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그 원인을 찾아서 상담을 해본 결과, 그가 아내 몰래 저지른 불륜의 행각,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책감, 이 죄책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심의 가책이 그에게 스트레스성 그러한 위험을 일으켰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이러한 그 출혈성 위염, 또 위가 많이 흐러있는 만성 위염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잘못했을 때 내면적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내면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의 구실을 찾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양심이 바르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몰래 저지른 그러한 불륜과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이 육체적인 질환인 위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명한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살펴봤을 때, 우리 그 뇌 속에는, 그 뇌에 그, 여길 보게 되면, 이 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뇌에 보게 되면은 뇌의 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껍질이 있어요. 계란으로 얘기하자면은, 흰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안으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뇌의 피질이고, 여기에는 주로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그 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전두엽에 있는 그 뇌는 지성과 또 인지 능력이 주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그 뇌의 번연계라고 하는 그러한 동그랗게 보이는 시스템이 있죠. 이것이 바로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의 번연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로 생존에 관한 그러한 그 기능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든지 또 목이 마르다든지 또 뭐 숨을 좀 이렇게 가쁘게 쉬어야 되겠다든지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뇌의 번연계를 통하여서 이게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미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한 갈등이 있다든지 이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을 뇌의 그 피질에서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 상처가 이 뇌 번영계에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뇌라고 하는 이 번영계 속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 첫째 기능은 뭐냐면은 그 자율신경을 주관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 전체의 호르몬을 주관하는 또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 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감정뇌라고 하는 이 뇌의 번영계가 흥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흥분이 자율신경계에 이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자율신경에 실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당이 오르게 되고 또 숨이 가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목이 타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직접 우리의 위나 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흥분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선 뇌 속에 있는 피가 사실은 이 근골격계로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손을 어떻게 돼요? 손을 꽉 잡게 되고 때로는 손이 떨리게 되고 또 발에 힘이 딱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빈혈이 생기게 되고 그 뇌에 빈혈이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그 위장 속에 있는 그 점막을 보호하는 인자가 평상시에는 잘 배출돼요. 그래서 위 점막이 아무리 강한 위산이 분비가 될지라도 자기의 살은 소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위의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 점액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자가소화가 생긴 자기의 살을 자기의 위산이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헐게 되고 나중에 심하게 되면 뭐가 되죠? 궤양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위출혈이 여러 곳에 이게 점상출혈이라고 하는 그 출혈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또 약을 쓰면 좋아졌다가 또 약을 안 쓰게 되면 다시 그 위출혈이 생기게 되고 위궤양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나은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 되고 이런 만성 위장질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록 그 위장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그 호르몬 질환들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실조증과 뇌의 그 번영계의 그러한 흥분과 또 조절장애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것을 기질적으로 어떠한 그 외부적인 조직적인 그러한 그 치료만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위궤양이나 위염의 그 깊은 내막 속에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와 양심과의 그 관계는 참으로 서로 간에 원수와 같은 관계예요. 예. 물론 그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양심의 가책이 안 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걸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지와 양심의 그러한 그 갈등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질병을 낳고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지는 우리의 그 사람이 전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입김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흙으로 빚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것은 영의 기능도 아니요, 육신의 기능도 아니요. 이것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소위 말하는 혼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떠한 그 방해 공작에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를 뒤를 별로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네 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남의 눈치를 잘 보질 않아요. 예. 남이 나를 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신이 왈가왈부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연민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에 너무 포커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의 특징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진취적이요. 목표지향적이에요. 예. 그래서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한 그 의지는 본능적으로 벌써 유아기부터 그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우리 주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도 두 딸이 있지만은 자라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자기의 뜻에 의지에 이게 잘 부합되지 아니하면 짜증을 내고 울고 뭐 그냥 때를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자라가면서 아 이런 때를 쓰고 내가 의지를 관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좀 절제가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범죄하게 돼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혼의 기능인 지적인 기능과 또한 감성적인 기능과 또한 의지적인 기능조차도 선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의지에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절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의지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 내면의 소리인 양심과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 죄가 많은 인간들 속에서도 양심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서 창이 나 있는데 그 창이 먼지로 더러워지고 흙으로 덮여져 있고 어물로 더럽혀져 있어서 빛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아주 깨끗하고 찬란한 그러한 그 진리의 빛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오염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그 계명주의 철학자인 프랑스의 장작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루소가 말하기를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본능이다. 그리고 자유와 진리, 지성에 대한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양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도덕의 규범이 자리매김을 하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것이 짐승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리요 선악에 대한 심판자요 또한 인간 본질의 우수함과 도덕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양심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이 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은 가로질려서 그걸 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또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양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쉽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직관이란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양심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심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이 걸린 사람이 왜 걸렸어요? 뇌혈관이 막혀버려서 아니면 또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에 그 중추신경이 마비되니까 뭐 한쪽이 다 반신이 마비가 돼 반신마비가 생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 영적인 그러한 장애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신약 성경에는 32번이나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시데이데시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행위의 원리나 규범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판단케 하는 내면의 도덕적 규범이다.
자,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마음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형성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 학교 교육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뭐 흙수저네, 무수저네, 금수저네 이런 말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 양심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형성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 뜻을 판단하고 또그 의지를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차원의 양심이 들어오게 된 것다,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뭐가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속에 그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사람의 세상의 타락한 그 물든 정욕적인 그러한 정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양심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러한 그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것이 바로 심한 영적인 고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러한 내 속에 참으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구원하랴. 이 말씀으로 그 사도 바울도 많은 고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20대, 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러한 문제가 엄청난 갈등으로 다가왔어요. 참, 하나님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해방하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구원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났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취미 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뭐 기타 들고, 뭐 팝송도 잘 부르고, 뭐 때로는 뭐, TV에도 좀 출연한 적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팝송을 즐겨 부렸는데, 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전 습관대로 기타를 치면서 그러한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내면의 양심의 갈등이 내면의 소리가 나를 그걸 가로막아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세상적이고 너에게는 유익이 되질 않아.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괴로워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이러한 것을 처음에는 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게 이러한 그 마음이 생겼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양심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과거에 자연스러웠던 그러한 양심들이 마음의 정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흡연의 문제였어요. 흡연의 문제. 참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20대 때 저도 흡연을 많이 한 적이 즐겨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게 되시니까 이 세미나를 한 서너 시간씩 하게 되면은 중간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흡연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 해서는 안 된다.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양심의 갈등이 생겼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것은 모든 이러한 중독의 현상들. 이건 뭐 술뿐만이 아니라 흡연도 그렇고 또 일단 게임 중독이나 뭐 스마트폰 중독이나 취미생활의 중독 뭐 운동 중독도 있어요. 운동.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엔돌핀이 확 도는 그 기분 때문에 운동을 안 하고는 폐기지를 못해.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도 포기하고 뭐 그냥 뭐 운동 그 스포츠 센터를 차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양심을 주셨을 때에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내 내면 속에 경험을 했다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만큼 뇌의 그 세포에 그러한 변형이 있지 않고서는 중독에서 해방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담배 끊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약물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총점까지 왔다가 갔다가 몇 번을 하고 또 껌을 씹으면서 그냥 이 턱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껌을 그냥 저녁이면 이만큼 부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중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결국은 양심의 그 소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의지를 양심의 소리에 연합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해방의 길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악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요. 습관적으로 어떤 이 첫 번째 제가 그 예를 들었던 불륜을 행했던 그 40대 남자의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륜 행각을 지속한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는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행이죠. 나중에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심이 사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으로, 참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 마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심리적인 불안, 양심의 갈등에 의한 심리적인 불안은 뇌의 번영계와 시상하부, 뇌 분비샘, 이러한 그러한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내분비 계통의 그러한 그 저하로 호르몬 그 분비가 정상적인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노아드레날린이라. 예, 그렇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죠. 또 혈액순환이 잘안 돼. 뇌혈에 빈혈이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 뇌혈관이 막히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또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가 돼요. 그건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신장에 있는 부신에서 그뇌 번영계 시상하부에 있는 그뇌 하수체가 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기가 쉽게 들게 되고, 또 감기가 쉽게 되면 여러 가지 폐렴이 또 진전이 되어서 폐혈증으로까지 갈 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죠. 또한 그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많이 늘어났는데, 예?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미성숙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들이 생겨서 이 암세포를 보고도 잡지를 못해, 돌아다니면서. 그럴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인데 이 경찰이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둑을 잡겠냐,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 환경적인 이러한 암 유발 인자들, 또 흡연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암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뇌 번영계의 그러한 또 자율신경과 내분비 계통의 그러한 실조 현상, 부조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은 죄책감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부끄러움을 생겼어요. 내 자아가 생겼다, 이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스스로 내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혼적인 기능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때부터 생겨나서 인생은 정말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참으로 가는 곳곳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양심과 의지의 부조화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새로운 양심 가운데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민성으로 인한 노이로제, 이러한 갈등에서, 양심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길, 치유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양심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가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노이로제와 같은 여러가지 시민성 질환, 또 위장출혈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질환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자율신경 실조증에 이어 생기는 모든 질환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소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건 바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그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자신도 이러한 양심의 소리, 그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홀로 남아서 참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참 그 아내도 떠나고 또한 가족들이 없다 혼자 있다 보니 얼마나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극한적인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안 먹던 맥주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 주유소, 거의 주유소밖에는 밤에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가서 그냥 맥주는 뭐 그냥 물이 아니야. 뭐 독일 사람들 그 맥주 마시는 거 뭐 술로 안 마시잖아. 자꾸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괴롭고 하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가서 이제 그 주유소 슈퍼에 가서 자전거를 딱 파킹하고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 그건 내면의 음성이에요. 이게 양심의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남성의 음성, 아마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뭐라고 말씀하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주 명료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예?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동안 참으로 절제와 인내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그 외로움과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간단 명료하게
너무나 소스라칠 정도로 내면의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양심의 소리.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랐던지 집으로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좀 간증을 했더니 아 그곳에 있는 한 자매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 박 집사님 편해 하시나 봐. 예? 예. 이 편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양심의 그러한 가책이 임할 때 양심의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역사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무엇이 있나?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그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그는 간음을 행했고 살인교사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성이 있음을 밝히 보여줬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토쳐내야 돼요.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뿜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응급실에 근무할 때 갑자기 삐까 삐까 하면서 그 응급 자동차가 왔어요. 한 30대 청년이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는데 저기서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 범죄했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정도로 그 말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 청년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앞에 속죄소에 나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제사드린 백성의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회개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굽이 있는 황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속죄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단번에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린 바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는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서 모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여러가지 각색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호르몬 기능도 정상이 되고 자율신경도 균형을 잡게 되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성서적인 천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가는 길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따라갈 때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바로 내 영과 혼과 육이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 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돼요. 영원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또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의지와 양심이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 은혜로운 삶, 생명의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